와, 우리 배달 식구들이 어제 아침에 유독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 수백 명이 저 뜰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도 5전짜리, 10전짜리 커피, 뭐 돈도 안 내고 마시는 커피. 빵 뭐 비싸봐요,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거 하나씩을 들고 그렇게 얼굴들이 행복해요. 그게 빵 때문에 커피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실컷들 분야분야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별 봉사를 다 하다가 또 그런 때는 또 축구 즐기면서 나와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그렇게 얼굴들이 풀어지고 기뻐지고 행복하고 서로 평안하고 얼마나 교회 자체 오늘날의 배들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인지. 10년 전만 해도 이 교회는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죄성이 막 넘쳐서 막 온 교회가 막 뒤죽박죽할 때도 10년 전에 있었고는 그 후에 성령이 이 교회 속에 죄성을 다 추방해버리시고 죄의 성품을 우리에게서 해방시켜버리셔가지고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어쩔 줄 모르게 기뻐하는구나. 제가 막 감격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거든요. 광고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이 커피를 들고 빵을 들고 막 성전 안으로 밀려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른도 아이들도. 그래서 급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쫙 저 문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서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다 그랬어. 아주 정중하게, 폴라이트하게, with good manner, 아주 좋은 매너로 나갔어요. 그런데도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수금수금하면서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너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셔야죠. 애들도 그러고 다 그런데, 아, 목사님들이 딱 서 계시니까 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 앞에서 다 잡수시고 트래시 박스에 넣고 들어오시고. 그 바람에 오늘 여러분이 깨끗하게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 의도적인 것보다는 그 그냥 그러고 하고 싶어하는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오시다가 딱 막히시는데, 그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저는 또 목사님들처럼 거기 섞이게 그래서 이쪽 편 엔트리스에 혼자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아, 집사님 한 분이 그쪽에서 막으니까 저 있는 문 쪽으로 막 올라다가 딱 보니까 큰 목사가 서 있거든요. 아이쿠, 아이 세상에요. 그러고는 또 들어오셨어. 야,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다 우리 은혜를 누리는 wonderful한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이거는 누가 지켜야 되겠구나. 누가 지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스스로는 추방이 안 되고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만 돼요. 예? 해방을 받아야만 돼요. 저 일본의 지배 밑에 있다가 미군이 들어와서 해방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돼서 오늘날 월드컵도 그렇게 놀랍게 나가는 것이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장 해제를 시키셔야 돼요. 여기 아까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이 말씀, 자유하게 해주신 이 말씀은 원래 히라보로 엘루세로오 하는 히라보인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되는 가장 직역의 번역이 liberation, 해방해다, 자유를 주다. 이것은 군사적인 전략 용어였습니다. 한 강한 군대가 와서 쳐가지고 격파하고 그 다음에 적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키는 게 liberation. 이 단어 엘루세로라고 하는 원래 뜻입니다. 예, 다 버티고 서서 커피와 빵을 가지고 들어오던 그 무장을 해제시켜드리던 어제 아침 광경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아직도 여기저기 끄내들라고 하는 죄성의 그 무기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해방입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이 교회 속에, 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전진하는 교회 속에 놀랍도록 성령의 죄성 무장 해제가 우리 가정들과 우리 개인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로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죄성을 무장해제하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방되지 않으면 이 죄성으로 인한 아름답지 못한 삶은 언제 터져나올지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성격과 죄의 무기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우리를 리버레이션, 해방시키심으로 비로소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나이 들고 싶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죄성 추방해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나를 복음 안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진정 원하시는 우리 모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예배는 결단입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결단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일어나신 자리에서 저를 따라 조용히 주 앞에 고백하십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보내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죄성으로부터 무장해제시키실 줄을 믿는 그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말을 못했을 뿐이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가 이 죄성에서 진정 자유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성령이 도우셔서 이만큼이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정 원하고 바라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베드레 성도들, 주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된 우리 베드레 성도들, 이제 더욱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추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모든 무기들을, 죄의 성격들을 무장해제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무장해제되어서 죄의 거룩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열방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기도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